송년회도 또 왜 송년회? 아니 송년회를 좀 걸출이 여기서 여기서 좋아 좋아 좋아. 너는 네가 좋아서 한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이걸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지도 안 올렸고 댓글에도 그거 쭉 이어서 달기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금이농장도 있고 행복충이종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다가 이제 영상을 한 번씩 올리면 나는 왜 안 불렀냐 이게 또 얼마나 또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살짝 댓글만 살짝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제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모션을 또 취하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 추석 밑에도 있고 근데 너무 이제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실은 제 친구지만 진짜 너무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가까이 산 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었는데.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희진이가. 근데 사실은 이게 농장 이렇게 뭐 제가 해가지고 행복주민도 해가지고 그 주물농장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맙던 게 주물농장도 중요하지만 이쪽이 땅이 좀 그 돌이 많이 나와요. 이쪽이. 그 땅 저 주시기로 좋은데 했어요. 이 땅 저 주시기로 했어요. 이래저래 하다가 놈들한테 이제 뭔 이야기 하다 보면 아 이쪽이 땅을 팠더니 막 돌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 또 그 소리가 아 이래서 좋나 보다 그런 소리가 들을까 봐서 희진이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 주는 거에 돈들을 주자. 그리고 여기다만 희진이가 고구마만 심는 거예요. 이쪽 종이가 더 잘 돼. 야 그게 아니라 그럼 내년에 바꿔.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난 내년에 바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가 척박이에요. 여기가 막 돌 많이 나와. 너도 여기가 막 원래 고로였어. 고로. 그래갖고 엄청 이게 뭐 고구마 반 뭐 돌 반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맨날 와서 우리는 이제 오면 놀지만 얘는 오면 오자마자 이게 땅을 파서 흙을 고르고 이게 풀을 대고 하잖아.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미안할 때도 있고 하는데 너무 고맙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귀한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막 겁나게 큰 데서 저도 하고 싶고 또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고 해서 막 멋있는데 뭐 예술의 전당이든 이런 데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뭐 이게 사실 오늘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고맙고 그냥 건강하시고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에 이제 더 멋진 장소에서 하고 싶지만 여기가 제일 또 멋있다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멋있네. 자, 그러니까 아 그거 우리 저 박명수 그 예술단장님이 이번에 그 전주 사슴놀이에 장국에서 자원급제했어요. 제가 고향이 남원이에요. 전주 남원 운봉 그렇게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그 저기로부터 부모님들의 유전자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아시지만 제가 이제 발음이 잘 안 돼요. 박명수 그 단장님의 아버님이 뭐 사랑의 만나셨던지 그 아버님이잖아요. 사랑의 당신을 이제 예술 그쪽에서 지금 이번에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신인상을 탔어요. 신인상은 태어나서 나중에도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한 번! 딱 한 번! 자, 대표님! 네, 그 한 번! 지금 박 단장이 형님 여기 저기 저 내가 이제 태국 커피인데 우리 식구들 그 축하 이제 이번에 저기 한복 코리아에서 대상을 신이 쪽에서 이제 장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 여기 포토존에서 이게 찍는 거 그 준비하러 가기로 했고 아? 뭐 저 한복을 입고 오는 거야? 아 포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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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현수막 하나 가져온다 그랬어. 내가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축하해 줘야지. 빠질 사람 다 빠지니까 여기서는 내가 축하해 줘야 제일 오래 해서 오케이 오케이 축하해 줘야지. 주인공이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35분 그 아까 10시에 언제 저기 갔대? 제가 추천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을 좀 할게요. 해공권을 달아드렸는데 그래도
추천을 해야지. 조심해요, 설거지하니까. 규수님, 잠깐 나오시죠. 그리고 세영 씨, 정세영 씨 잠깐 나오시고. 아, 술 안 마시나? 규준 형님이 원래? 야, 그 뭐하고 살아? 생긴 건 씨 완전 무슨 마약 같은 게. 그러니까. 막걸리판. 두 분을 뽑겠습니다. 두 분. 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행운권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왜? 상관없습니다. 아니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설거지하고 뒤처리해요. 지금 일일이 31번 있다니까. 31번이? 예. 예.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꽉 줘야지. 아니야. 다시 뽑아주세요. 아니야. 야, 다시. 확률이 높아. 없으니까. 31번. 14번. 야, 14번. 4대랑 다 갖고 있는데 14번. 없어요? 없대. 그리고 더. 야, 그러네. 나도 그래. 누가 뽑는다, 누가. 이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진짜 나도 다 갖고 있는데요. 16번. 없어. 16번. 없어요? 나 10단이 이하만 뽑아. 좋아, 다시 한 번. 나 집사람한테 아발람 뽑혀야 돼, 뽑아. 아, 있어야 되겠어. 아니 근데 일단 넘어가면 어쩔 수 없어. 빨리 해. 자 다음. 불러요. 가위바위보로. 25번. 왜 이렇게? 뭐야? 아 두 개 좀 어렵다. 됐어. 아니 이건 좋은데. 여기까지. 나오세요. 눈빛에서 나오세요. 설거지야. 설거지. 설거지야. 나간다며.
최고야. 30? 예? 아, 이거 사람 안 섞고 때니까. 30 나왔다, 30. 목, 목이 30인가 봐. 응, 네, 맞아. 여름 다 지났는데, 와, 이제 끝난 것 같아. 네. 야, 뭐야, 이거. 한 주제? 오, 야. 야. 보통. 네! 알겠습니다. 자, 포토 한번 하시고. 네. 네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 네. 하나, 둘, 셋. 김치, 시발, 씨. 아, 잘못. 오케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규정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자, 신곡 발표하신 심우종. 가수님, 나오시죠. 뽑으래. 네. 잘 써먹는다. 신공했다고 잘 써먹는다. 아, 이거 이제 끝났잖아. 야, 근데 이거 은근히 재밌어. 재밌지. 내가 팟캐이었어 지금. 팟캐이었어 아무도 안 일어났어. 남자 많아서. 24번. 아니야. 예. 어머, 있네. 친환경 음료 발생기 해시 아유를 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시발 안 나온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찍고. 네, 사진. 야, 좀 섣부르니까. 아니, 잘 나가면 모르지 저기가 아까 여기 올려놨습니다. 아니, 그래 만져봐. 이거 안 올라갔는데. 자, 다음 32번. 이거 엄청나게 큰 건데. 32번. 야, 좀 섞어. 2번. 32번 없어요? 없어. 없으면 넘어갑니다. 아, 저쪽에 앉아 계시지. 들어가시지. 21번. 아니, 좀 섞으라고. 아, 좀 섞으라고. 이거 끝났어. 번호로 불러줘. 이 끝났지. 21번. 검수. 아, 20번. 아, 그래요? 아니. 몇 번이요? 내가 전화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아, 그래요? 14번. 1번이라고 해. 1번이야, 1번! 야, 1번이야, 1번! 요거 아니야? 1번이. 십자가 아니고 1번이라고! 아, 여기 있다. 어디 있어? 잡아놓고 왜 또 오시던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나는 전화를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성격이 아니야. 17번! 아니잖아. 17번! 아, 무슨? 깔끔하게 내는 거. 아, 내가.